시장의 핵심 이슈나 관심 가는 기업을 집중 분석하는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 그야말로 관심 있는 한미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이화진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HBM의 대표 주자인데 3분기 실적 쇼크로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지 하락도 많이 했고요. 반도체 장비 업체로 알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는 그 가운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네, 이제 올해 한 중반부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대다수의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를 이제 TC 본더 장비 업체를 좀 많이 기억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원래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소 장비나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가 주를 이룬 제품군으로서 물론 네. 워낙 이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의 큰 부진의 좀 원인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업체긴 하지만은 워낙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나 마이크로 소 업체나 아니면은 EMI 시드 장비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 점유율을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만 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에 따라서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한미 반도체는 이쪽에 대한 주력 제품을 만드는 좀 회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라 사실은 말씀해도 구체적으로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관심은 이제 HBM 관련된 거잖아요. TSV, TC 본도인데 이쪽의 매출은 사실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쪽 매출은 사실 기대감으로 아직 안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HBM 관련해서 그 사업 분야 또 기술력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올해 1월부터 이제 특히 AI 쪽 관련해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왔었고 특히 엔비디아바를 통해 가지고 그 이제 AI 반도체 수요가 있으면은 이제 SK 하이닉스 HBM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데 결국에는 챗GPT나 뭐 자율주행이나 뭐 로봇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산업군들에 대한 AI 반도체에 대한 좀 수주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하는 분야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게 딜 램을 적층을 시켜가지고 결국에 이게 떨어져 나가게 됐을 때 이게 TSV 본도로 이게 접착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렇게 TSV 본도 역할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수율 개선을 위한 목표가 가장 좀 중요한 좀 이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미 반도체의 기술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핵심 장비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이제 엔비디아가 발주라면 네.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고 그 밸류체인으로 알려 있잖아요. 네. 주로 이제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고객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타 뭐 삼성이나 다른 쪽으로의 납품 가능성도 얘기가 또 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사실 맨 처음에 이제 HBM을 개발하기 위해서 네. 이제 SK 하이닉스와 2017년부터 공동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게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많이 납품을 하고 있지만은 향후에 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우리 지금 당장에 엔비디아 발로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그쵸. 이거 딴 데 줄 여력이 없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한미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이번 17일 날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기업 IR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 중에 주된 내용이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해명, 그리고 내년, 이번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에 성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IR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향후에 좀 고객사 다변화를 시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EMI 실드 장비나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중국이나 이 다양한 고객사를 일반적으로 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PSB, TC 본더 같은 경우도 충분히 고객사를 좀 다양화 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SK 하이닉스 위주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미 고객사를 지금 삼성전자는 이미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고객사 다변화하는 것은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는 기존의 실적을 보면 손이 잘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좋다 그러는데 네. 매출이나 이익이 올해 작년부터 적거든요. 그죠? 네. 많이 적은 상황이었다가 4분기에 쇼크가 난 건데 3분기 네. 실적이 시장에서는 원래 컨센서스가 100억 정도였었죠. 네. 100억, 110억인데 29억이 났으니까 네. 그걸로 이제 그날 금요일 날 시간에서 한가를 가고 어제 네. 이제 하락가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실적이 예상보다 미스한 이유 또 개선은 네.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마이크로소의 비전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가 이번 실적기에서 매출 비중이 59%가 나옵니다. 네. TC 본드 같은 경우는 1.7%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이번에 좀 컨센서스를 기대했던 거는 9월 달이랑 10월 달에 받았던 수주가 SK 하이닉스 받은 게 1,100억 정도가 되는데 네. 이 실적 어디 갔어라는 인식이 나왔던 거고 실제로는
내년 1분기부터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는 부분이고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와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예 결국에는 지금 업황 자체가 지금 당장의 안 좋은 부분은 충분히 이번은 다양한 뭐 이오테크닉스나 대다수의 이번에 반도체 장비적으로 안 좋았다는 거는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도 이 정도 페어링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워낙 이제 쇼크가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반도체 좋다며라는 이런 흐름이 조금 투심 자체가 좀 꺾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일단 이거 뭐 각동신 이제 부회장죠 대표죠 예. 대표도 최근에 얘기를 했던 거는 당연히 이게 내년에 잡히기 때문에 내년에 컨셉을 굉장히 좀 높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4분기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내년 1분기부터는 아마 이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질 걸로 보고 있고 TC 본드 장비가 지금 아까 1.7% 비중이라 얘기를 했지만은 네. 내년 하반기에는 40%까지 매출 비중이 올라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수주 잔고 1,100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지속적으로 이제 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수주 잔고가 쌓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이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 덩달아 같이 올라갈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R이 50배, 60배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결국은 시장은 고평가되고 높아져 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PER이 그 정도 가치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이 미스나면서 주가가 급락하니까 시장에서는 회사가 무슨 카드를 좀 꺼내들까? 이런 생각이 그동안 얘기한 아까 곽동진 부회장이라는 분이 주식을 계속 샀었고 그러다가 이제 꺼내든 카드가 배당입니다. 그렇죠? 네. 역대 최대 이제 배당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배당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어제 장 시작하기 네. 전에 배당 발표를 했고 그렇죠. 또 곽동신 대표가 또 5만 주까지 주식 매수를 네. 해왔었고 결국에는 시장 주가를 자꾸 방어하기 위한 사실 이렇게 이런 대표가 이렇게 방어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 보는 네. 케이스라서 일단 407억은 어느 정도의 배당을 하게 되고 내년 한 3월 17일쯤인가 이제 그때 배당 기준일을 좀 잡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예전에 HPSP에 대한 물량들을 대거 팔게 되면서 이게 네. 한미반도체 주식으로 계속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충분히 그 현금 여력이 굉장히 훨씬 더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미반도체가 빠지더라도 곽동신 대표가 꾸준하게 좀 이런 주가를 자꾸 부양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표가 이렇게 이 회사에 대한 자신감의 표시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배당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만큼 시장에서는 실적도 안 나왔는데 배당할 돈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배당을 할 수 있을 만한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반도체가 오히려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한미 반도체가 하고 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얘기를 다 모아서 네. 그래서 이제 주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주가 얘기해 주세요. 예, 일단은 뭐 주가 전망은 오늘 좀 반등이 사실 크게는 안 나왔죠. 네. 어제 12% 빠진 거에 비해서는 예. 조금 반등이 크게는 안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게 기관과 외국의 흐름이 이번 주 17일 날 특히 유전투자증권에서 하는 기관 IR 따라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게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겠지만은 아마 다음 주 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2분기 네. 때 워낙 실적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3분기도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는 근데 애초에 한번 힌트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2주 전에 델 컴퓨터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내년에 우리 AI 서버 컴퓨터에 대한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 생산 물량이 올해보다 거의 200%, 그러니까 2배 이상에 대한 주문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AI 시장에 대한 성장은 내년에도 더 커지는 흐름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에서 여기 과연 SK하이닉스 쪽에 그런 HBM 물량이 나올 거고 물론 삼성전자도 내년 1월부터 물량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이 수주 잔고는 좀 더 커지고 있을 수 있고 삼성전자와 이런 다양한 고객사 확보를 이게 숙제라고 하면은 과연 이런 얘기도 이번 주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과제가 해결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는 사실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밑에서 계속 담아야 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저는 당분간은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쇼크로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보이는 이익 예, 그걸 아직 땡겨오지 못한 건데 그 괴리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궁금한 한미반도체 이야기였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화진 과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는 코스피 2437, 코스닥 791, 1.4, 2.25 코스닥의 상승폭이 전보다 조금 더 확대가 됐네요. CNB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